근데 왠지 이거 약간 물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일주 안 받고 무조건 고. 안녕하세요, 이쁘입니다.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마쳤고 이제 내일 회사 가서 먹을 도시락을 집에서 한번 싸보려고 합니다. 저번 편에서는 여의도 주변에 있는 맛집 카페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매일 그렇게 먹다 보면 확실히 지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초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편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바쁘신 분 전날에 해두시거나 간단하게 당일 아침에라도 빨리 해서 가야 하시는 분 귀찮아하는 FP들을 위한 초간단 메뉴로 그런 메뉴로 한번 해볼게요. 참치주먹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참치와 맛간장, 깨, 참기름, 밥, 김 이렇게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밥은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밥을 먼저 떠놓고 참치를 손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참치 조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장을 수저 2분의 1만큼 넣어주시고요. 조금 짭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수저 3분의 2 큰술로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깨를 솔솔솔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2분의 1 큰술보다 조금 적게 이제 본격적으로 밥에 참치를 싸보겠습니다. 밥을 떠서 참치를 한번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은데? 싶을 정도로 넣어주셔야지 입안에 참치가 꽉 차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일을 마치고서 내일 점심때 먹을 도시락을 싸기 위해 장을 보러 갑니다. 짜잔! 오늘 제가 준비할 메뉴는 샐러드입니다. 채소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같이 먹는데 내일은 닭가슴살을 데우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뭘 들으면 좋을까? 연어? 고기 종류를 좀 봐야겠어. 소세지? 베이컨을 드시고기? 유부초밥? 유부초밥이다. 유부초밥. 유부초밥에 두부 넣고 만들면 되게 맛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장을 사봤습니다. 내일 도시락을 샐러드를 먼저 살 거여가지고 양상추랑 토마토를 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모둠 싹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유부초밥! 두부로 유부초밥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부랑 유부초밥이랑 이거는 그냥 저 먹을 거 두부면. 저는 이제 왕창 전분걸 들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샐러드만 준비한다고 했는데 유부초밥까지 싸가면 너무 좋아하겠죠? 맛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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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볶은 다음에 수분을 좀 날려줘야 됩니다. 두부를 으깬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가지고 수분을 빼줍니다.
근데 왠지 이거 약간 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이거 처음부터 이게 그냥 맞아. 맛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여기가 유부를 열다가 찢어져가지고 망했어요. 얘는 어쩔 수 없어. 두부와 두부의 조합이라 그런지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여의도 공항으로 갑니다. 전 여의도 공항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여의도인이 된 줄 알았어요. 약간 저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면 퇴근하고 한강 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퇴근하고 집 가. 항상 집, 재빠르게 집으로 가거든요. 한번 여의도 공원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완전 하늘 맑은 거 같아. 여의도 공원입니다. 안에 뭐예요? 두부? 두부를 넣어서 만드는 유부초밥. 우와 대박. 우와 처음 봐요. 두부 넣은 유부초밥. 두부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두부에다가 두부를 넣는 거니까 더 맛있어요. 소름. 두부가 좋으니까. 짠. 저는 어떤 걸 사왔냐면요. 보이지라. 비싼 과일. 마요네즈 안 풀리니까 엄청 담백하구나. 그래요. 삼식 기름을 쫙 짜줘야 돼요. 쫙 안 짜면은 약간 느끼하고 비틀거려요. 당근도 이렇게 다 넣으신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맛있다. 밥 대신 두부를 넣어서 거의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진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거의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이제 도시락을 쌀 때 1인분 1인분씩 싸와야지 둘이 같이 먹을 2인분이 되는데 도시락 싸우면 2인분 2인분 싸우니까 엄청 먹게 되잖아요. 나눠 먹어야지. 많이 힘들어서. 너무 배불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접고 나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모양 달라져가지고. 이거 여기 있던 거 맞아? 여행 갔다 올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글이 흘러가는 경우가 없어. 네, 에이 괜찮아. 빠지면 됐어. 마무리. 마무리.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는 오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여의도 공원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도시락 싸서 한번 점심시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안녕. 셀카용이? 이걸 찍을 수가 없어.